다음엔 상상력을 펼쳐. 가장 강력한 상상력은 관찰 기능에서 나오죠. 그래서 상상력을 펼쳐라 하는 건데, 노트와 펜을 준비하고 카페, 공원, 벤치, 강변에 앉아서 오감을 사용해서 관찰해라. 오감은 뭡니까? 눈이죠? 소리죠? 촉감이죠? 냄새죠? 혀로 맛보는 겁니다. 이게 오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본인이 다 한번 관찰하는 거예요. 만약 개구리를 봤다 그러면, 아, 쟤는 촉감이 어떨까? 그죠? 쟤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제 울음소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눈을 감고 자신만의 느낌을 마음속에 그려보는 거죠. 이 그림이 정신적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모델이 없는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다. 추상하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백지 한 장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네모를 만들고 거기서 책을 치우는 겁니다. 상상력을 우리가 이렇게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광고, TV 뭐 이런 현대생활의 장애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지를 계속 제조된 것이 내 몸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해리포터의 탄생지입니다. 엘리펀트 하우스라고 조그만 시골 카페예요. 이 시골 카페에서 이 J.K. 롤링이 글을 쓴 겁니다. 저기 보면 말도 안 되는 저기 낡은 볼펜 하나랑 두꺼운 노트가 있지 않습니까? 저게 지금 재료집입니다. 저기서 커피 한잔 시켜놓고 구박을 받아가면서 저기서 시간을 때웠습니다. 왜 저 여자가 시간을 때웠냐면, 이혼을 당했어요. 이혼을 당했는데 딸 하나가 있는데 딸을 유치원 보냈어요. 근데 유치원비는 없어요. 유치원비도 모자라. 내가 유치원비라도 벌어야 되는데 해서 이제 커피 한잔 값을 가지고 딸이 유치원 끝날 때까지 저기서 글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나이가 40이 넘어서 절박한 거죠. 그래서 이제 13번째 이제 출판사를 방문했는데 12번을 떨어졌어요. 출판사에서 안 받죠. 근데 진짜 조그만 출판사 블룸즈버리가 사장이 읽어보고, 야, 이거 판타지인데 한번 팔아보자. 내가 한 10,000부 정도는 팔아볼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네트워크가 있다. 그래서 얼마를 줬냐면 한국 돈으로 40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책을 10,000권을 발행했는데 이게 이제 뜨기 시작했습니다. 떠가지고 5억 부를 판매했습니다. 1권부터 7권까지 했는데 5억 부를 판매했고, 최근 50년간 판매한 책 중에 최대 판매지입니다. 브랜드 가치만, 해리포터라는 이름 브랜드 가치만 30조 원. 이게 제7편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영화도 나왔죠. 이 7편을 발간을 2007년 7월 달에 했는데, 캘리포니아 보도스에 밤 12시 10분 전, 12시 5분 전에 그 책을 살라고 저렇게 사람이 모였습니다. 책을 팔려면 저렇게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롤링스는 세계 100대 재벌에 들어가고요. 현금 부자. 그 다음에 그 책방은 세계 100대 책방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지도인데요. 그 엘리펀트 하우스가 런던에서 무려 640km 떨어진 저 시골 끝머리에 있습니다. 글라스고 오른쪽에도 스코틀랜드 남쪽에 아주 춥고 별벌린 동네예요. 아주 촌구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 특별히 글 쓰는 재주도 없는 여자입니다. 근데 절박하고 카페에서 앉아가지고 그런 상상을 계속한 거예요. 근데 그 상상의 이제 백미가 뭐였냐면 바로 이거죠. 런던에 이제 킹스 크로스 스테이션을 갔는데 개찰구 9와 4분의 3이 있었습니다. 플랫폼 943, 3 4스.
이걸 보고, 야, 저 벽 속에 마법의 세계가 있을 것이다. 해서 이제 상상을 동원한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제 해리포터가 첫 장면이 저기서 카트를 끌고 와서 저 새 한 마리랑 저 벽을 뚫고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마법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상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관찰력과, 그러니까 저 여자가 런던 사람도 아니에요. 한 번 딱 가보고 그거를 저 시골에 앉아가지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호구심은 이제 글쓰기 원천이죠. 주제에 대한 접근은 질문에 시작됩니다. 주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주제가 제일 중요하죠. 그죠? 주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주제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싶은가? 사물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그 궁금증을 질문하는 겁니다. 아까 플레톤은 9와 4분의 3을 보고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그 뒷벽에 뭐가 있을까? 저 여자는 과학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상상력을 가지고 접근한 거죠. 존 맥피라고 이제 그 플리처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사람이고요. 교수였는데 그 맨하탄에서 노점상의 그 신선한 오렌지 이거를 이제 매일 한 잔씩 샀어요. 커피보다는 오렌지가 몸에 좋으니까. 그래서 그걸 하나 사가지고 사무실에 갖고 들어갔는데 근데 살 때마다 한 달, 두 달마다 색깔이 틀린 겁니다. 오렌지 색깔이. 그 이 양반은 이제 호기심을 가졌어요. 왜 오렌지 색깔이 틀릴까? 해서 오렌지의 감귤 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의 감귤 산업을 집필했는데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아무도 그 색깔이 변하는 걸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우리가 똑같이 노란색인데 왜 니는 그거 갖고 호기심이야? 근데 이 사람은 노란색인데 조금씩 틀리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가 크는 뒤에는 끊임없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는 크죠. 그러니까 유태인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선생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유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지 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작가는 질문을 던집니다. 지하철에 두 남녀가 말다툼을 하는데 당신은 무슨 관계인지 궁금해 본 적이 있느냐? 그냥 저 싸우는구나 이러고 치워버리지 과연 쟤네들이 왜 싸울까? 둘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 그죠? 그리고 호기심을 또 하는 활용하는 방법은 인터뷰입니다. 모르면 계속 물어보라는 거죠. 그죠? 의문을 다 적어가지고 전문가들한테 물든가 재료 소스한테 가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의 책을 보면 책 서문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수달에 대해 가르쳐준 매력에 감사한다. 이런 말이 많아요. 우리나라 책에 보면 이 책을 도와주신 내 와이프께 감사한다. 이런 말이 많은데 서양 책에 보면 이런 걸 가르쳐준 누구에게 감사한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료를 모은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위해서는 한 가지 주제부터 접근해야 돼요. 많은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습작 시 초점화된 한 가지 주제. 욕망이 넘치면 실패합니다. 도보 여행할 때 한 발자국씩만 뛸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래서 주제에 대한 기본 정보를 확보하는데 학자들이 쓴, 전문가들이 쓴 책은 피해야 됩니다. 이것은 딱딱하고 무미건조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당신이 아는 것을 다섯 살 빼기 아이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실제로 아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것에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잠재의식을 활용해야 됩니다. 중국에 이렇게 여행을 간 분들은 저 태국권을 많이 봤을 겁니다. 새벽에 아침에 샹하이 호텔에서 일어나면 아침 새벽에 저런 태국권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작가는 이 태국권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왜 높이 평가냐면 이 태국권을 최대 모토가 뭐냐면 이게 천천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다음 동작으로 가기 전에 그 자리에 있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거는 엄청난 잠재의식의 발효인 겁니다.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 잠재의식인데 이것은 뭐냐? 바로 빙산을 보면 알 수 있죠. 위에 있는 것은 의식의 세계. 빙산 아래에 있는 것은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창의력은 이 밑에 있는 우리가 몰랐던 잠재의식, 무의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양오행설을 이 작가는 굉장히 높이 평가했는데 음은 이제 어두운 거고 없는 거고 잠잘 때나 아플 때 이럴 때 이제 음기운이 나오는 거고 양은 낮, 능동적이거나 온 상태 또는 기계, 자극제 이런 게 이제 음양인데 그 음양을 잘 조종을 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휴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막 하다가 갑자기 딱 멈췄을 때 그걸 이제 휴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태극권도 그 멈추는 힘에서 잠재의식이 나오는 거죠. 이 잠재의식은 창조의 감어섯이죠. 습작의 진수는 글쓰기를 멈춘 후 이후 시간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글쓰기와 글 안 쓰기를 계속 왕복해야 돼. 그죠? 재료 확보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요리사가 수프 만들 때의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봐라. 요리사가 수프를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물, 채소, 양념 이런 걸 다 준비해 놓죠. 그리고 불의 속도를 또 줄이죠. 이게 조금만 엇갈라지면 맛이 있냐 없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계속 왕복하면서 느껴야 되는 거죠. 그 최대 미국 시인인 그 하우스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우스만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은 이제 마음의 재료를 채운 후 나무 밑에서 낮잠을 잔다. 그러고 나면 마음속의 시가 완성된다.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잠을 잔다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막히면. 그래서 나무 밑에서 잠을 자고 나면 그 시가 딱 떠오른다는 거죠. 존 업다이크, 이제 그 아동 문학의 대가인데 달려라 토끼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했죠. 나는 정원에 나가서 그냥 하늘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갑자기 글이 생각 안 나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와이프가 와서 여보 그렇게 놀고 있으면 나 일 좀 도와줘. 그러면 나는 일하는 중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멍 때리고 있는 거 이것도 잠재의식인 거죠.